불륜으로 이혼한 유명 배우 근황. 오늘 오슈는 랄프야 너무 긴데 이거 좀 소분화 시켜가지고 조금 해야겠다. 내가 봤을 때는 좀 편집이 들어가야 되겠다. 자, 그 이게 불륜 얘기가 나와서 이제 하는 얘긴데, 지금 이제 일본의 그 드라마에서 부부 역할로 만난 여자 배우랑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다른 여자 배우랑 불륜 관계가 밝혀지고 경력이 단절이 되고, 일본도 이거 되게 그 죄악시하고 이걸로 커리어에 영향이 가요. 예. 그렇다면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도 많이 열려 있는데, 미국도 요즘은 불륜을 하고 그러면은 그걸로 인한 어떤 경력 단절이 이어지는 그런 느낌이야. 전 세계가 뭔가 이제 조금 도덕적인 그런 스타의 어떤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좀 이제 보게 되는 그런 것 같아. 미국도 그러더라고요. 예, 이제는. 우리나라만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사생활 때문에, 미국, 일본, 뭐 다 그런가. 선진국도 이제 다 뭔가 좀 그런 사람의 됨됨이를 조금 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많이 좀 있다. 근데 아무튼 뭐 그걸 떠나서 이 사람이, 최근 일본 방송에서 여자 3명과 산속에서 사는 모습을 공개했다고. 아예 이제 배우로서 이제 경력 단절되고 산속에서 이제 여자 3명이랑 살고 있다. 근데 이 여자 배우는 또 잘 활동한다고? 근데 이제 같은 행동을 했는데 어떤 사람만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 음주운전도 지금 TV 활동 엄청 하고 막 이런 사람도 이제 막 되게 인기 많은 사람도 예전에 막 음주운전 경력 있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 불륜. 예. 불륜. 이거 얘기가 나온 김에 강경준님 이야기를 조금 볼게요. 예. 요 풀 영상은 이제 일본 저 배우 얘기하면서 이걸로 해줘. 좀 길을 수도 있으니까. 강경준 그 배우님, 예. 불륜 의혹 있어갖고 유부녀 A씨랑 대화 내용 입수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이 강경준 배우님이 저걸 했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 부인했었어. 부인하고 뭐 그랬었는데, 이제 2차적으로 이제 이게 밝혀진 거죠, 사생활이. 예. 일단은 강경준 배우가 이렇게 막 활동 많이 안 하고 있으니까 누군지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텐데, 강경준 장신영 연예인 부부예요. 연예인 부부, 배우 부부고, 커플에서 이제 결혼해 가지고 부부로 발전한 케이스고, 강경준님은 이제 저기죠, 그 예전에 되게 잘생겼고 작품 활동으로 보면은 옛날에 어떤 그 논스톱 파이브 요때 나왔었어. 예, 논스톱 파이브에 나왔었고, 장신영님은 영화도 뭐 많이 나왔었고, 드라마 활동 많이 했고, 둘 다 배우예요. 그냥 둘 다 배우고, 뭐 알 거예요. 예, 그렇게 어린 분들 아니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튼 뭐 불륜을 저질렀는데 그 불륜의 대상이 저기래요. 그 결혼한 유부녀래. 둘 다 유부남 유부녀가 바람이 난 거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 상대방 불륜 이제 한 그 상대방의 남편분이 아마 캡처를 뜨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죠? 여자 남편이 고소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사실이냐 하고 뭐 둘이 같이 예전에 방송했던 그 인터넷 방송 뭐 잠깐 뭐 인스타그램 라이브 뭐 이런 거 보면서 뭔가 둘이 좀 심상찮다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고 여초에서 이거 관련으로 얘기가 진짜 좀 많이 나왔어요. 워낙에나 여초는 좀 연예인 관련해서 관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내용이 그거예요. 원래는 이제 부인했었어 강경준이. 근데 뭐 보고 싶다 라고 보내고 이제 그쪽 여자죠. 예. 안고 싶네. 예. 사랑해. 근데 함께하지 못하네요. 애칭을 부르며 사랑해. 예. 난 자기랑 술안 먹고 같이 있고 싶어. 술은 핑계고. 그러니까 둘이 이미 좀 술을 먹고 뭐 이렇게 같이 있었던 적이 있었나 봐요. 뭐예요? 자기 생각. 왜안 오시나요? 뭐예요? 자기 생각. 왜안 오시나요? 나왔어요. 옆자리 비워둬요. 난이 일이 남아서요. 옆자리 이미 땡땡가. 뭐 남편인가? 뭐 아무튼. 응, 이미 시간 한 시간 지났어요. 미안. 아닙니다. 조심히 오셔요. 계속 만남을 가져왔나 봐요. 동상이몽이라는 그 관찰형 예능 이런 데 나와가지고 되게 사이좋은 모습, 그리고 자식도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게 나오고 나서 제가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냥 연예인 그냥 그 가십 그런 그 일이죠. 근데 이제 이번에 이걸로 인해서 또 이제 재조명되는 과거의 어떤 그 배우들, 주진모, 뭐 장동건, 엄태웅, 이제 이수 저기 이수님은 좀 빼지. 이수님은 그 결혼하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건데 진짜 이건 좀 악의적이다. 이거 만든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건 잊으세요. 예. 그리고 뭐 엄태웅, 이성균, 뭐 우효광,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고 이성균님 사태 반복되면 안 된다 해서 이제 봉준호, 윤종신 등 예술인들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문화예술인들이 이제 인권 보호를 위한 변화를 촉구하는 성명서. 예. 인권 보호. 이제 인권 보호. 연예인이라면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정말 공인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뭐고 이성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 예술인들의 요구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낸다. 이때 이제 봉준호 감독, 윤종신 이렇게 있고요. 그 안타까운 죽음을 마주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 안 된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언론의 자정 노력과 함께 보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사 삭제 요구. 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현법 법령 재개 등을 요구할 예정. 요게 이제 강경준님 일학이랑 뭔 상관이냐? 이번 불륜 사건이랑 뭔 상관이냐?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논란의 그게 있는 거죠. 강경준 치면은 봤거든요. 요런 주제로 연예인의 사생활 어디까지가 노출되어야 하냐, 인 거예요. 네, 사생활. 사생활이 이제 완전하게 이제 노출이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메신저 같이 지극히 사적인 내용까지 대중에게 적나라하게 공개되는 것이 옳은지 따져봐야 될 문제다. 아직 강경준의 잘못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애꿎은 가족이 연좌제라는 오명을 덮어쓰고 만 것이다. 그러니까 뭐 이성균님도 그렇고 강경준님은 뭐 장신영님도 있고 그러니까는 예, 둘 다 이제 어쨌건 얼굴이 알려진 사람들이고 연예인이니까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다 뭐 한 분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두 사람 다 어쨌건 이제 그 와이프분이 전부 이제 와이프분이 연예인이니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단 가장 첫 번째는 맞아요. 솔직히 첫 번째는 헛짓거리를 안 하는 게 맞지. 헛짓거리를 안 해야 맞죠. 헛짓거리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롱런하고 있는 그런 각계각층의 연예인들이 다 있잖아요. 배우가 됐건 뭐 가수가 됐건 그걸 이제 그냥 헛짓거리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 헛짓거리를 가장 안 하는 게 이제 중요하지. 예. 그래서 헛짓거리를 안 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롱런하는 연예인들이 그래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또 재평가되고 그러잖아요. 예. 댓글이 이래요. 연예인은 불륜해도 되냐? 저런 증거 안 나오면 지 팬들은 아니라고 빽 우길 거 아니냐? 애초에 가이드라인 자체가 없는 거 아니냐? 불륜 성매매는 좀 그렇지. 전 국민을 기망한 셈이다. 사랑꾼 이미지로 이미지를 챙겼기 때문에. 연예인을 하려면 사실상 사생활은 반쯤 포기하고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연예인의 소양도 소양이지만 좀 조심히 좀 하자. 맞아. 억울한, 이제 정말 그, 억측으로 인해서 피해받는 일도 가끔씩 있지만 사실, 뭐 속담에도 있잖아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 뭐 이런 것처럼. 예. 과거에 이제 동상이몽에 나왔던 내용인데 이제 이 아들은 장신영님이 이제 예전에 강경중님 전에 만났던 이제 그 결혼 이제 재혼 그 강경중님이랑은 이제 재혼인가봐 원래 있었던 아들 그리고 이제 둘이 이제 결혼하고 따로 낳은 자식이 또 있나봐 그래서 삼촌이라고 부르나봐. 아빠라고 부르는데 여기 이제 딱 이제 눈물을 흘리고 잘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스튜디오도 약간 좀 울고 그랬는데 이게 여러분들 2018년에 올라온 거야. 이거 2018년에 올라온 거야. 이거 2018년에 근데 이제 지금 2024년이고 시간이 많이 지났죠. 사람 마음이 어떻게 보면 좀 한결같기가 힘들 수도 있어. 물론 잘못하셨는데 참 그래요. 그죠? 예. 네. 얘도 많이 컸겠죠. 예. 네.
그, 뭐,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 연예인들의 그 사생활 어디까지 노출되어야 하느냐, 뭐, 이건 것 같은데, 그냥 잘못을 안 하면 되죠. 솔직한 말로. 원론적으로 그냥 잘못을 안 하면 된다. 예. 그죠? 뭐, 그, 얼마 전에 뭐, 음주운전도 있었잖아. 유엔 그, 저, 김정은님. 예? 잘못을 안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맞아. 어, 헛짓거리 안 하면 돼. 예. 잘못을 안 하고 살 수가 있냐, 솔직히? 라고 얘기하면은, 잘못을 안 하고 사는 사람 뭐가 돼? 그죠?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돼. 잘못을 안 하고도 꾸준히 작품 활동하면서 롱런하고 있는 배우들, 뭐 예능인들, 가수들, 이런 거 보면은, 그 사람들은 뭐냐고. 좀 쉴드 쳐주기엔 좀 그런 게 좀 있다. 그런 것 같아요.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2024년 시작부터 토토 37만 배 터졌다. 불법 토토가 아니라 와. 대상 경기 항목 배당률이 2.54배에서 4.5배였는데 4.50배 배당률 합산 결과는 약 37만 배. 와, 이 사람 미쳤다. 200원을 베팅한 이 적중자가 7,400만 원 당첨금 수령했다고 수령한다고. 어, 이거 조금 자세한 내용 없나? 와, 토토라 검색하면 나오려나? 와. 아, 있어? 이게 다 기사로 올라가 있는 것밖에 없어가지고. 뭘 걸었는데 이걸 다 맞춘 거야? 비전 프로? 아, 이거 말고 뭘 걸었는데 이거를 토토 프로토니까 프로토? 네, 프로토 200원. 그냥 프로토만 쳐도 나올 것 같은데? 프로토 200원. 프로토 200원. 아, 10개를 다 맞췄대요? 와. 이거는 이 사람이 7,400만 원 받는 것도 받는 건데 이 사람은 이게 경력일 것 같은데? 이거 경력이죠. 이거 경력 아니야? 경력? 여러분들? 10개를 뭘 걸었지? 몇 개를 묶었을까? 어, 보자. 어, 국내 프로 농구 한 경기.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 리가 라리가 6경기 다 때려 맞추고 국가대표 축구 A매치 한 경기 본인이 직접 선정한 10개의 경기 결과를 모두 맞췄다. 37만 배. 와.
이거는 분석가로 활동해도 될것 같은데. 이 사람 유튜브 시작해도 될 듯? 네, 그러니까 제목은 딱 그거야. 네, 그게 바로 접니다. 200원으로 7,400만 원을 벌어? 네, 그게 바로 접니다. 해가지고 얼굴 알려지는 거 조금 부담스러우면 가면 쓰고 나오든가. 썸네일 너무 마렵다. 이 사람 유튜브 너무 마렵다. 시작은 안 하겠지만 너무 마렵다. 작년에는 1,000원으로 10억 딴 사람이었는데. 1,000원으로 10억을 땄다고? 예. 98만대. 98? 9억 8천만 땄다고? 1,000원 걸어갖고? 예. 똑같이 10개 배당률이 더 높았나 봐요. 이야, 이 사람은 이거 경력이 될 것 같은데. 개쩐다. 배트맨 들어가서 배당을 한번 짜보세요, 코트님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걸 정말 싫어합니다. 예. 토토 이런 거 싫어해요. 예. 다음. 이거 먹으면 식욕이 뚝 떨어진다. 새로운 그 의약 다이어트 진동 캡슐이 개발이 됐습니다. 이제 이거 임상 실험을 이제 그 동물로 이제 하잖아요. 돼지한테 적용해 봤는데, 이 돼지가 인간이랑 좀 비슷한 어떤 뭐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돼지한테 많이 이제 실험하고 그러잖아요. 사람 돼지 말고요. 가축 돼지요. 근데 그 돼지가 음식 섭취를 줄였대요, 진짜. 40%. 40%는 음식 섭취를 줄였다고. 이게 조그만 캡슐인데, 지금 진동 캡슐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요게 진동을 해가지고 어떤 포만감을 주나 봐요. 이게 물이랑 같이 먹으면 식욕을 억제시킨다는데요? 가격도 저렴하대요. 1달러라고. 위 속에 들어가고 20분 동안 진동해가지고 식욕을 억제한대요. 이게 너무 사기다. 가격도 저렴하지. 어떤 뭔가 다이어트 약 하면은 그 다이어트 약 알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양약이 있고 한약이 있고 그래요. 근데 둘 다 어쨌건 식욕을 줄여주는데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해치거나 짤이 조금 혐인가요? 양약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정신 건강을 해치는 뭐 그런 게 있다고 하고 또 심장이 두근거린다든지 한약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구역질을 헛구역질 올라온다든지 뭐 부작용이 거의 없어서 하는데 이제 비싼 가격이라든지 뭐 되게 그런 단점들이 하나하나씩 다 있거든요.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제품들은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얘는 정말 간단하지, 예, 저렴하지, 효과 확실하지, 뭐 정신적으로 뭐 이상하게 만드는 건 부작용 같은 게 없다면 이거 진짜 이거 혁신인데요. 사기다 이거. 비타민 알약 정도 크기의 진동 자극기로 내부에 작은 산화은 배터리를 포함하고 있다. 삼키면 위산이 알약의 껍질을 녹이고 진동 모터가 작동한다. 근데 쇠또 고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안에 모터가 있다는데? 산화은 배터리? 캡슐을 먹지 않은 돼지보다 음식을 40%가량 적게 섭취했대요.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그 호르몬 수치도 떨어뜨렸고요. 4, 5일 후에 소화기관을 통해서 안전하게 배출이 됐대요. 응아로 나온다는 거예요. 특별한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았대요. 야, 이거 뭐 진짜 드래곤볼 선두 같은 알약이 나온다는 거잖아. 배부르게 만드는. 뭐든지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세상에 해결돼 많은 트러블이 없어지겠죠? 그냥 안 처먹으면 되는데 왜 굳이 처먹어서 돼지가 됐니? 라고 하는 거는 너무 그 폭력적인 말이에요. 그 말은. 예. 미친 소리예요, 그거는. 예?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롯데월드 저기 불꽃놀이 로또 당첨금이 31억이 이제 있었는데 정해진 날짜 내에 나타나지 않으면은 사라지는 거거든요. 40일 남겨놓은 상황에서 주인공이 나타났대요. 그래서 멋있게 31억 주세요. 예, 그랬다는데요. 만료 기한 40일을 앞두고. 그래서 지금 1050회차 로또 1등 미수령 당첨자가 이런 사람이 한 명 또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15억 3,508만 원 아직까지 안 찾아가고 있대요. 1년 이내에 수령해야 된다고. 2월 12일까지 이 사람 안 나타나면은 끝나나봐요. 아니 40억 받아간 사람이 죽었을 수도 있죠. 로또를 했는데 죽었어. 그랬을 수도 있지. 아니 죽으면 모르잖아. 야, 제가 이틀 쉬었는데 진짜 좀 너무 좀 많이 몰렸어서 그런지 아직까지 제가 올린 10개의 그 게시글이 아직도 안 나오네요. 내려도 끝이 없네. 오늘 좀 뇌절의 이슈가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예, 다 하고 좀 더 방송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저 그리고 어차피 아침에 약속이 있거든요, 제가. 아침에 이제 일본 여행 가는 거 그 브리핑 예, 해주러 오기로 했어요.
같이 가는 친구가 그래서 아침까지 저도 어차피 계속 깨 있을 거라서 그냥 편하게 보세요, 여러분들. 예. 출근하실 분들은 출근하시고. 예. 그 얘기 나중에 해드릴게요. 근데 제가 거르고 걸러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예, 하나하나 다 보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여러분들도 좀, 아, 좀 적당하게 넘길 건 넘겨라 이렇게 하겠지만은, 예. 지금 많이 스크롤 내리면서 하는 거라서, 예. 아니 너구리 그 광견병 위험 있다던데. 아, 코스프레. 어우 길어. 길어. 아, 이건 너무 길어. 이건 4절이야. 내가 미리 알고 있는 거였으면 상관없을 텐데. 길어. 안 돼. 이거는 못 봐. 삼성 블라인드에 난리 난 폭로글이라 그러는데 요약이 없으면 저건 힘들겠다. 애 키우는 부부가 있는데 애기가 소아당뇨를 앓고 있어갖고 병원 치료비랑 이런 것들도 힘들고 삶이 팍팍하고 그래가지고 셋이서 다같이 이렇게 죽기로 해가지고 유서 썼대요. 가족들한테 장례는 세 가족 합동장으로 부탁한다고. 어, 둘이서 어떻게든지 딸 치료해보려고 치료 병행하고 그랬는데 부모가 포기한 거야. 치료비가 한두 푼이 아니니까. 아니 난 이걸로 이런 걸 가지고 솔직히 뭐 욕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 이 입장이 돼보지 않으면은. 또 얼마 전에 얘기했던 내용. 요즘 사람들이 돈 없으면 애기 낳지 말자. 돈 없으면 애 낳으면 안 된다. 뭐 경제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은 절대 애 낳아서는 안 된다. 가난하면 애 나면은 그거는 학대다. 뭐 이런 그 의견에 또 뭔가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는 그런 자료 중에 하나 같은 설레 같은 느낌이라서 참 좀 마음이 좀 딱한데. 아, 돈 때문에 결국 이런 선택을 한 거잖아요. 가족 셋이서 일가족이. 마음이 아프네요, 진짜. 어. 욕하기도 참 뭐해. 맛은 좋은데 비주얼은 엿 같은 음식. 김피탕이죠? 김피탕. 근들갑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별것도 아닌 걸로.
김피탕 맛있어요. 맛도 영 이러시는 분은 김피탕 제대로 안 드셔보셨나 보네. 맛은 있습니다, 확실히. 잘 어울려, 김치랑. 이게 뭐야? 현지 언론도 기사화 중인 자카르타 난동 한국인들. 자카르타? 르세라핌? 뭐야 이게? 골든디스크 시상식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진행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인 스태프들이 촬영 금지라고 사진 못 찍게 했어요. 근데 한국인 혼마, 아이돌 사진 팔아먹는 사람들이 단체로 폭력, 고성, 욕성, 욕설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게 이제 그 틱톡, 트위터, 언론에서 기사화되고 조회수 수천만을 기록하고 이로 인해서 열받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한국 혐오 트윗을 쏟아내고 있고 일본까지 소식이 퍼져서 일본 커뮤니티에서도 지금 조롱 중이라고 한국 남자분들을. 못 본 걸로 하겠습니다. 아, 못 본 걸로 해, 못 본 걸로. 윤석열 대통령님이 그 용산 대통령실 라이브로 충주시 주무관 충TV라고 충주TV 그 유튜브 그분 충주맨을 언급했어요. 충주맨을 샷아웃 했습니다. 참신한 정책 홍보로 충주 인구 2배 구독자 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뭐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에게 샷아웃을 받는 일. 공무원으로서 굉장히 좀 기쁜 일이죠. 네. 비트코인 근황. 야, 지금 6,300만 원, 6천만 원 돌파했군요. 지금 들어가면 뭐다? 지금 들어가면 뭐다? 여러분들 늦었다. 지금 들어가기엔 늦었다. 근데 이게 1억까지 돌파한다? 비트코인 최고점이 8천 몇백만 원 아니었나요? 예. 그때 뭐 1억 간다 만다 했었는데. 몇 년 전이 아니라 뭐 또 한 2년도 안 됐을걸요? 1년 정도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 2,400? 뭐 이 정도 수준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때만 들어갔었어도 지금. 예. 그때 들어가서 짭짤하게 어때 좀 크게 어떤 인생 역전할 정도로 재미 보신 분 지금 방송 보고 있나요? 없죠. 저도 안 들어갔고. 예. 근데 들어가지 맙시다, 이런 거. 예.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소고기 마블링 수준이라 그러는데, 이 정도면 뭐,
정말 비계 덩어리 같아 보이는데 이게 이쁜가요? 마블링이 이렇게 뭐 좀 고기를 따지는 데 있어서 특히나 우리 그 동아시아권에 일본과 우리나라가 이 기름기 많이 껴있는 이 소고기를 최고의 가치로 좀 평가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지금 1kg에 얼마냐면요. 25만원이에요. 25만원. 예. 1kg에 25만원. 근데 참 그 소고기 뭐 드셔보셔서 여러분들 없어서 못 먹어서 알기 뭐 그러겠지만은 아시겠지만 소기름이 참 고소해요, 그죠? 예, 소고기 참 고소하지 않습니까? 적당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마블링도 예. 25만 원이라고 합니다. 1kg에. 필리핀 물고기 떼죽음. 와, 영상 깨지는 거 봐. 와, 영상 깍두기 현상 있는 거 보니 이건 뭔가 좀 필리핀에도 큰 재해가 오는 거 아니야, 이거? 재난 영화 앞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이잖아. 이런 것들이 다 까마귀, 물고기 뭐 이런 거. 지구는 항상 이랬다고. 인류가 망하면 망하지. 미국에서 이 사진이 논란이라고 합니다. 와, 얘 저기 얘 종 그 얘 뭐 카 얘 이름 뭐죠? 그 핏불 테리어? 아니 뭐 와. 애기 아빠도 뭔가 좀 세 보이긴 한데 아 그래도 애기랑 같이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 핏불이 애기 아끼는 게 나아서 논란될 정도가 아닌데 잘라보면 좀 그렇다고 핏불 베이비로 검색해서 혹시 이거 빠르게 찾을 수 있니 랄프야? 영상을 한번 보고 싶다. 애기 강아지 너무 크다. 무슨 핏불 대가리가 사람만 하네. 그 맹견이죠. 맹견 핏불은 예, 맹견이고 얘가 실제로 사람을 죽인 일도 엄청 많았고 또 얘한테 당한 그 사람들 핸드폰으로 찍힌 영상들 이제 혹은 이제 그 사망
사고 사진 이런 것도 봤는데 엄청 잔인해서 내가 그것까진 말씀 못 드리겠는데 한번 관심이 있어갖고 좀 찾아본 적 있었거든요. 진짜 위험하거든요 이거. 진짜 위험하거든요. 올렸어? 한번 볼게. 뭐야 이거? 얘 맞아? 아기는 다른데. 아, 아기는 다른데. 아기가 살짝. 어우, 뭔가. 오, 여기도 한 크기 한다. 여기도 한 덩치 한다. 아, 얘네 이름이 자이언트 피플이야. 엄마일 거 아니야. 아, 근데 나는 진짜 너무 위험해 보인다. 개 위험해 보여, 진짜로. 말 그대로 개가 위험해 보여. 첫째 애기, 둘째 애기 같은데. 와. 우리 개 안 물어요. 우리 개 순해요 하는데. 아 잠깐만. 진짜. 아니. 아. Some dogs' reaction would be to turn and nip or bite. With all the imprinting that we do, anything like that. He's in his crib. Absolutely. Hulk will, but he gives him baths. 난 너무 위험해 보인다. The main criticism that we get is, how can you let your 와, 야, 이 정도면은. 아니, 왜 애기 아빠는 안 나오냐, 영상에? 아니, 뭔가 착해 보인다, 근데, 그런데, 그거는 당연히 애가 지금 착하게 행동을 하니까 그런 거지. 아니, 나는 불안한 게, 그거야. 저 애기 표정도 살짝 지금 쫄아보여. 약간 지금 쫄고 있는 것 같아. 와. 지금 이렇게 보면 듬직해 보이고 우리 가족을 지켜줄 것 같고 막 그런데 저게 서열 강아지는 이제 좀 그 늑대 뭐 후손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서열 그게 잘 안 돼 있고 또 하면은 진짜 위험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든다. 이게 진짜 만약 아기가 그냥 이렇게 막 뭐든지 잡고 뜯고 그럴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자고 있는데 강아지 옆에 자고 있는데 혹시 몰라서 막 눈 같은데 이렇게 찌르거나 이렇게 해버렸을 때 어떻게 할지. 너무 위험해 보인다. 와 근데 진짜 집안하는 기가 막히게 잘 지킬 것 같다. 와. 아, 애 아빠구나. 여기 지금 가장 많이 달린 댓글 한번 볼까요? 이 조회수 6천만 건 넘는 영상이거든요. 주인 앞에서 공격적으로 손을 물어뜯는 모습이 너무 좋은데 아기가 손을 쓸 때는 그는 그것을 부드럽게 당긴다. 번역이 좀 약간 이상한데
나는 헐크가 아이들과 아이들의 에너지를 조절하는 것을 좋아한다. 헐크가 아이를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그의 입을 조절, 입에 그 악력을, 치악력을 조절하는 것이 너무 보기 좋다. 내가 봤을 때 얘는 분명히 똑똑한 개다. 4분 58초에 이런 장면이 나온다고 하는데. 아. 요거 터그 당기기 뭐 이런 그 강아지 적인데 이거를 애를 시키네. 얼마나 우리 개가 훈련이 잘 돼 있고 그 애기들의 약한 힘에 맞춰서 사람이 강아지를 사람이 개를 놀아주는 것도 있지만 개도 사람의 어떤 그 대상에 대해서 인지를 하기 때문에 세게 막 흔들고 애가 다칠까봐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인 것 같아 이 영상은. Jordan's whole world is dogs. 오 금방 또 놓고 그러네. 아니 얘 좀 똑똑해 보이기도 하네. 훈련이 엄청 잘 돼 있나 봐. 키우는 토끼한테도 손가락이 먹힌 사건도 있어서 애는 진짜 조심히 키워야 된다. 애기는 조심히 키워야 된다. 맞아. 그 토끼한테 손가락 먹힌 그 사건도 몇 년 전에 있었죠. 1, 2년 전에. 그런 거 생각하면 참 그... 그런 거 같아. 개를 진짜 개로 키우면 문제가 안 되지만 명확하게 서열을 나눠야 된다. 통제하고 혼내고 애 낳기 전에 진짜 지 애기 마냥 우쭈쭈 하면서 개를 키워놨는데 진짜 사람 애기가 태어나서 둘째를 낳으면 첫째가 둘째 낳으면 질투하듯이 애기 사람 애기 보고 질투해가지고 부들부들 거리다가 순식간에 물어 죽이고 하는 거다. 진짜 그 말이 맞다. 아 찾았어? 우리 친절이 찾았어요. 요 영상이구나. 요게구나. 아니 근데 내리면 많아요. 밑에 내리면. 이거 휠로 내리면 돼? 예. 있네. 애기랑 애기 있네. 그래. 틱톡인가 보네. 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이기도 한다. 왜냐면은 그 애 아빠가 겁나 빡세게 생겼다. 모르겠다. 머리에 문신을 얼굴에 문신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우.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 그냥 좀 많이 위험해 보인다. 요거 잘못 알고 계신 분들 많더라고요. 예. 그 어린이 보호구역 30km 이제 그 속도 제한 땅에 이렇게 붙어 있는 요거 누가 80이라고 이렇게 그 페인트 칠해놔가지고 그걸로 이제 막 난리가 났었는데 아니래요. 아니래요. 페인트 아니었대요. 미치지 않고서야 CCTV에 다 나오는데 저거를 갖다가 페인트로 칠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냥 도로가 크랙 나가지고 거기 이제 메꾸다 보니까 아스팔트 색깔이랑 해가지고 그냥 좀 그렇게 보였던 거죠. 예.